페이지에 있는 게 얘도 O2거든요. O2가 뭔데 또 설명이 나온 겁니까? 원트란 동사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온다고 얘를 O2라고 해요. O형식이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거 고등학교 서술형, 즉 주관식 시험에 많이 나온 애들이야. 뭐가? 얘가 투 커밍 맞냐? 커밍이 맞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동사들이 O2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O2라서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아, 되게 중요합니다. 외우라는 건가요? 아니,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원트가 아까 앞에 문장, 앞에 페이지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죠. 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원트가요,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고. 아, 어떤 애들은 이 옆에 있는 해석도 못해요. 이거 읽고 해석도 못해요. 그런 애가 무슨 1, 2, 3, 4, 5식을 해. 네가 얼마나 많이 놀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짜리가.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욜라 좀 발음될 것 같은데요. My name is Jose라고 발음합니다. 이거 조세가 아니고 호세라고 발음합니다. J자가 라틴어 계통에서는 히읗자로 발음나요? 호세. And these are my mariachi band members래요. These,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복수죠. 우리 멤버들인데, We play for folk music. Folk music은 민속 음악이란 뜻이에요. 전통 음악 이런 거. 우리는 민속 음악을 연주. 이때 play는 놀다가 아니라 연주하다죠. Play music 하면 연주하다예요. And always where. Always는 빈도부사라 일반 동사 앞에 오잖아요. 빈도부사가 이과에 있잖아요. 빈도부사 얘는 없구나. 빈도부사라 그래요. 시험범위 안에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입어? Our sombreros를 읽는데요. Sombrero라고 하는 큰 모자 있죠. 창이 큰 모자. Or big hat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mbrero란 말 모르지. 얘가 동격이에요. 비캐츠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or 비캐츠 이렇게 쓰는데 얘하고 얘가 동격이라고 해요. 써봐, 쪼봐도. 그러니까 글씨 조그맣게 써야 되니까 볼펜 사용하고 0.38. 글씨 조그맣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Sombrero, 다시 말하면 big hat, 큰 모자를 말해. 그걸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folk music을 연주하고 큰 모자를 쓰는 애들인데, in Mexico에서는 나라 이름 앞엔 이니보톡스인이구나. In Korea, people wear these hats 씁니다. 사람들이 이 모자를 씁니다. 뭐 하려고? To stay cool.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목적에 해당해요. 얘는 EV 형자라 뒤에 형용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to stay cool이, 그러니까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투부목이라고 씁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목적입니다.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자들을 씁니다.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어디 아래에서? 전치사죠?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그러니까 뜨겁고 강한 햇빛 아래에 있을 때저 모자 쓰면 좀 낫겠죠. We mariachi players는 우리 마리아치 연주자들은 이런 거 아니야? 동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마리아치 연주자들은 원합니다.
Our sombreros가 목적어겠고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온 거예요. 얘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ing 나오면 안 돼. 누구 때문이야? 얘가 왜 투부정사 나와야 돼? want가 뭐라고? ought 투라고요. 얘는 목적어다니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오는 애라고요. 앞에 페이지에서 했었죠. fancy는 룩이 형자라서 형용사 나온 겁니다. 룩이 형제라서 헤어서 나온 거는 니네가 1과에서도 룩심 어피어류로 했었어요. 헤어서 나와야 돼. 펜스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환상이란 명사도 있지만 이건 형용사예요, 지금은. 이 안에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가 맞아요, 룩 때문에. 화려하게 보이기를 원해요. 우리 마리아트 플레이어스들은. So we often decorate them. Decorate는 뭐야? 얘는 빈도부사라 일반동사 앞에 오고 얘는 장식하다 장식 부위 우리는 종종 장식합니다 그것들을 그것들이 뭐야? it 쓰면 안 돼요 그것들이 뭐야? our sombreros라고 연결해야죠 우리의 큰 모자들을 멋지게 보이길 원해서 우리는 장식합니다 그 모자들을 it라고 하면 안 돼요 복수형인 them 써야 돼요 with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뭘 가지고? A lot of different materials를 가지고 꾸밉니다. Which of our sombreros? 우리의 sombreros 중에 어느 것이 do you like best? 가장 좋습니까? 이 말이죠. Which가 나온 거죠. 선택이니까 그래요. 선택할 때 which 나오는 거. 왔으면 안 돼요.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걸 때는 which를 씁니다. Which of our sombreros do you like best? 해서 이게 which부터 sombreros까지가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best는 부사거든 가장 많이 얘가 원래 여기 있던 애예요 like의 목적으로 있던 애예요 원래 문장어수는 앞부분에서 회화할 때 많이 했잖아요 원래 문장어수는 you like which of our sombreros be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명사라고 했었어요 외우세요, 이 문장. 이 문장 외워보시라고요? 몇번 써보시라고요? 본문 원래 다 외우는 거야. 따로 티가 없어요. 중학교 교재는 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세상에 중학생이 시험 보는데 본문하고 앞에 단어나 뒤에 단어들을 안 외우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어딨니? 당연히 외워야 돼요.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하지? 외우라고? 본문 외우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저런 걸안 외우니까 마더텅 같은 데서 문장 외우는 걸못 하잖아요. 빈도부사 얘기가 니네 학교 시험 범위 안에 문법 4학년 안에 없습니다. 동격을 나타내고 있다. 동격이 뭐예요? 같은 거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얘하고 썸브레로즈하고 빅캣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걸 동격이라고 한다고요. 얘도 같잖아요. 위하고 마리아트 플레이어스 같은 거라고요. 그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격, 동격. 투부정사 부정포는 목적이라고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투부목이라고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시원하게 있기 위하여 이 모자들을 쓴다. 여기 얘들아, this가 맞아요. 얘가 복수를 나타내는 has 때문에 얘를 this라고 하면 틀려요. 그쵸? 이것도 쓰세요. this 쓰면 안 되죠. this가 맞죠. 이러한 모자들인데 복수명사 앞에 this 쓰지 않아요. this 쓰는 겁니다. 형용사에 복수형이 있는 거예요, 쟤는. 목적격, 그러니까, 오형, 이게 오투라고요. 즉,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이형 시동사로 쓰여서 fancy. 아까 했었잖아요. 이형 형자라니까, 얘가. 예. 이형 형자라 효여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휘치는 선택할 때 쓰이는 거라고 휘치가 맞아요 왔으면 안 돼요 한정된 상황이다 예, 그러면 한정 범위일 때 휘치 쓴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맞아요 한정 범위예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할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랑 수업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투부 뭐 뭐뭐하기 위하여 투부 원 뭐뭐해서 뭐또안 나와요. 투부 결, 뭐 투부 근,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여기서 투부정사의 그 용법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시험 범위 안에 없어요.
니네 학교 자료에 있다면 그거 설명해 주겠습니다. 썸브레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